방탄소년단 정국은 최근 방송된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출연해 스탠딩 넥스트 투 유 무대를 펼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블랙 컬러의 슈트를 입은 정국은 스탠딩 마이크를 이용해 세련되면서도 남성미가 돋보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당시 엠카운트다운 촬영 현장에는 방탄소년단 아미들로 한정된 인원들만 녹화에 참석해 정국의 액션 하나하나에 반응이 매우 뜨거웠는데요. 팬들은 정국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 촬영 중 정국과 얘기를 나누거나 아미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팬들은 정국에게 라이브 신청곡을 받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무엇보다 팬들은 정국이 노래를 부를 때보다 촬영 중 물병에 물을 마실 때 팬들이 열광했고 큰 환호가 이어졌다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의외의 반응에 정국은 물병을 놓으며 당황해하는 표정을 보이자 팬들이 큰 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K-POP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